필요 없는 소비는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 돈을 쓰는 습관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일지 모른다.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지적하는 방송으로 데뷔 25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김생민은 30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왜 그토록 절약하며 살아왔는지 등등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는 스타가 아닌 조연급 연예인으로서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돈을 모아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가 출연한 라디오스타 영상을 직접 보자. 한편, 이날 방송에서 MC들이 김생민을 무시했다는 시청자들의 반응과 관련해 제작진 측은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라디오스타 측은 게스트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특성을 보여주려 했다며 최대한 다른 분들을 섭외하고 서로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우회가 생긴 것 같아 아쉽다. MC들도 김생민을 놀리려고 한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생민이 녹화 현장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못하고 가서 아쉬워하더라. 라스의 특성상 이야기를 더 풀어놓았으면 논란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방송 분량을 고르게 배분을 하다 보니 김생민의 이야기가 덜 나오게 됐다.